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들깨를 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낙과 이 전지가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목질화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데, 목질화가 진행이 많이 된 것들은 이 칼로 잘라도 잘 안 나갑니다. 목질화는 나무 성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딱딱 부러져요. 부러지면 이 나스로 안 나가죠. 칼로도 안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지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이거 가지고 건드리면 오랄 끌거지는 걸 제외하고는 나스로 잘라야 되거든요. 나스로 자르게 되면은 뿌리가 그대로 뽑혀버립니다. 안 잘려요. 이건 목질화가 진행이 덜 돼서 그런데, 목질화가 진행이 많이 된 것들은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목질화가 많이 진행된 것들은 이 전지가위로 자르게 되는데, 전지가위로 자르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나스로 자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 각도를 그대로 의지하면서 중간적으로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걸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래 갖고 민거적거리고 당기는 게 아니고 중간적으로 확 당겨주면은, 이게 땅에서 물고 있고 내 손으로 잡고 있고 이게 낯이 지나가면서 부러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러뜨린다고 이렇게 중간적으로 비주고, 빈 거는 이렇게 저기에 떨어지지 않게, 익은 게 떨어지지 않게 살포시 이렇게 놔놓고, 요거를 다 걷어 가지고 같이 모아 가지고 말리거나, 안 그러면 요 상태에서 쫑 늘어놓고 말렸다가 어느 정도 수확할 지금 탈곡할 때 타작할 때쯤 되면은 걷어가서 타작을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여섯 개 또는 한 줌을 이래 걷어지고, 이래 소프라듯이 걷어지고 확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아무리 목질화가 진행되는 나무라 하더라도 이렇게 똑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다.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언제서 힘들어하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뭐 일하는데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지쳐버리게 되고, 지쳐버리게 되면은 결국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 다시 도시로 회귀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농촌으로 귀농 귀촌 하셨다고 보면은 1년, 2년, 3년 안에 거의 80, 90%가 다시 다 되돌아갑니다. 그것은 자기가 일에 지치고, 또 돈에 지치고, 돈에 궁하고, 자기 또 뭐 생활하는데도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일에 대해서, 농촌의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또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농민이, 농군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촌 일에 묻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은 참깨, 뜰깨 베는 일, 여기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